네, 안녕하세요. 이정환입니다. 잘 계셨죠? 네. 저희가 학교에서 제공하는 하이테크놀로지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오늘은 이렇게 저의 얼굴까지 같이 해서 강의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신나죠? 자, 그러면 이번 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번 시간 복습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올려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숙제를 냈어요. 뭐, 출석 겸 가르쳐드린 SS 커브, 스트레인 커브를 그릴 수 있는 테스트 방법을 모두 쓰고 이름 적으세요. 했는데,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다 했더라고요. 잘하셨는데, 이걸 통해 복습해보죠. 일단, Flexural Strength 테스트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이게 Compressive Strength가 없네. 일단, 우리가 배웠던 게, Compressive Strength에 대해서 배웠죠. 이렇게 압축하는 거에 대해서, 여기구나, 압축하는 거에 대해서 배웠고, 거기서도 당연히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를 SS 커브를 그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플래슈럴 테스트라고 하는 건 이제 굽힌 강도죠. 이렇게 막대기가 있으면 여기 이런 데 두고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렇게 가운데가 부러지게 하는 그런 걸 이제 플래슈럴 스트레스라고 하고, 이거를 바이엑시얼 원통에 시편을 두고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바이엑시얼 테스트고, 3 포인트는 이런 식으로 해서 2 포인트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4 포인트는 이렇게 해서 네. 아래 두 개, 위에 두개 이렇게 해가지고 4 포인트가 되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굽힌다 이렇게 막대기로 굽히는 게 굽힌 강도가 될 테고요. 다이메트럴 텐자일 테스트는 사실 우리가 재료를 이렇게 있을 때 재료를 잡고 이렇게 당겨야 되는데, 잡을 때가 얘가 깨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인장력 테스트하기 힘들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이런 재료를 사이에 껴가지고 누르는데, 누를 때 이게 바깥으로 이렇게 퍼지기 때문에 그런 누르면서 퍼지는 성질을 이용해 가지고 간접적으로 인장 테스트를 한다. 그래서 다이메트럴 텐자일 테스트를 배웠습니다. 역시 이도 SS 커브를 할수 있겠죠. 본드 스트렝스, 우리가 뭐 치과에서 접착제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그 접착제의 능력을 텐자일 본드, 뭐 얘랑 붙인 다음에 이렇게 떼는 거죠. 이걸 텐자일 본드 스트렝스로 하고, 시어 본드는 이렇게 이제 벽이 있으면 여기 이렇게 붙이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떼는 거죠. 이게 이제 시어 본드 스트렝스 테스트가 될 테고, 어쨌든 다 SS 커브로 그려줄 수 있어요. 우리가 임팩트 테스트라고, 충격 시험은 뭐죠? 충격 시험은 삼성에서 많이 하는 것들인데, 이런 핸드폰이 있어요. 핸드폰을 떨어뜨릴 때 과연 견딜 수 있느냐 측정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천자 이용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천자를 이용했잖아요. 천자 이용해서 천자의 처음에 미치 에너지가 임팩트 이후에 위치 에너지로 복원되느냐. 그래서 처음에 이게 위치가 높이가 있을 때 높이가 똑같이 유지가 되면은 전혀 에너지 흡수가 안된 거고, 높이가 좀 줄어들었다라고 하게 되면 에너지 흡수가 됐다. 근데 그 에너지를 우리가 충격 0이라고, 충격량의 변화가 생기게 되는 건데, 우리 그거를 그냥 스트렝스라고 표현하게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지표면에 끼우는 모양에 따라서 샤피가 있고 아이조드가 있어요. 근데 우리 여러분 말했다시피 이 위에 거와 다른 점은, 위에 거는 모두 강도, 즉 압력의 단위예요. 힘을 면적으로 나눈 것이죠. 하지만 임팩트 테스트는 강도가 아니라 압력이 아니라 에너지 단위라고 그랬죠. 그래서 위치 에너지의 차이가 얼만큼 차이가 나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에너지지만 이거를 강도로 표현한다라고 했었죠.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게 좀 모호한 면이 있긴 한데, SS 커브를 그릴 수 있는 것들은 임팩트 테스트를 그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일단 스트레스 스트레인 자체가 여기서 임팩트 테스트 실험에서 말한 스트레스는 구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이건 에너지니까. 에너지 단위가 되고, 그 다음에 그 그래프 자체도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원래 아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 게 아니라, 얘는 뭐 그냥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어요. 그럴 수 없고, 그냥 단지 처음에 미치 에너지가 천자의 운동을 해가지고 얼만큼 미치 에너지가 줄어들었느냐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답은 임팩트 테스트 다 제외하고 나머지 뭐 컴프레시브 테스트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모든 분들이 다 이걸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다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죠. 제가 뭐 시험 문제로 SS 커브로 그릴 수 있는 것이냐, 또는 다음 중 단위가 다른 것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또 다음 저번 시간에 우리가 어려워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점도에 관한 개념이었어요.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게 되면, 다 점도란
많은 치과 재료가 액상을 유지함으로 유체의 흐름 특성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주구된다. 그래서 일단 정지하고 있는 액체 중에는 전달량이 발생하지 않죠. 정지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운동하고 있는 유체는 운동을 일으키는 힘에 대한 저항력. 왜? 자격 반작용이 있으니까. 저항력이 가지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전기된 유체의 표면에서 평판이 유의 속도로 움직일 때, 그러니까 이렇게 유체가 이렇게 있을 때 판이 있어요. 판때기가 속도를 U라고 하고 이 U를 등속운동한다고 생각해봅시다. 등속운동. 여러분 알다시피 등속운동 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네, 우리 물리 시간에 배웠듯이 등속운동의 조건은 F는 MA니까 F가 0이 되긴 해야 돼요. 자격 반작용을 고려하여서. 근데 운동하고 있다는 자체는 일단 저항이 없은 상태에서는 힘이 없는 상태에서 유지가 되겠죠. 힘을 안 줘도. 하지만 유체라는 저항이 있잖아요. 저항이 있기 때문에 유체의 반발력을 고려하여서 이 반발력과 같은 힘이 주어져야 하지만 여기 물 위에 떠다니는 곳에서 이 판때기가 유라는 속도로 등속운동을 하게 되겠죠. 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속도로 움직일 때 평균적인 운동으로 인하여 유체 내 저항력이 발생하게 된다. 저항력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유체의 횡 방향에 대한 저항력은 저항력을 컴펜세이션하기 위해서 보호하는 게 우리가 F라는 힘으로 얘를 밀어줘야 하는 것이에요. 이게 판때기가 움직이기 위해선. 네. 그럴 때 이 판때기가 움직일 때의 유체 내에서 발생한 전달 능력 이게 뭐냐? 이거를 층층이 이렇게 나눠보게 되면 이 유체 위에서 판때기 움직일 때 여기 계면에서의 어떤 응력이 발생한단 말이죠. 그거를 전달력이라고 표현하게 되고 전달응력 그 응력을 표시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게 전달응력 힘의 단위고 그 다음에 이 U는 점성 계수고 DY분의 DU 뒤에 표현하겠지만 이 Y는 이제 이 유체의 그 깊이에 따른 것이고 U는 그 깊이에 따른 속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판때기 가까운 곳은 속도가 높을 것이고 판때기에 먼 곳은 속도가 낮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를 다른 표현으로 DT분의 D, 뭐 E라고 표시합시다. 얘를 변형 속도, strain rate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시간을 고려한 것들이고 얘는 이제 이런 유체의 높이에 따른 속도를 표현한 것이고 어쨌든 시간을 고려한 텀이냐 아니면 이 Y축을 고려한 텀이냐에 따라서 두 개의 값이 달라지지만 의미는 똑같다. 의미는 판때기가 물 위에서 이동했을 때 등속운동을 했을 때 F라는 힘을 가해줘야 되고 거기 반발력이 생기고 그랬을 때 이 안에 액체가 전단 액체의 약간 사이사이가 사이사이에서 느끼게 되는 힘을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이죠. 네. 그래서 어쨌든 점성 계수라 하면은 이 점성 계수는 이 변형 속도라고 하는 이 유체의 속도, 유체의 속도와 그 다음에 그때 걸리는 힘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점성 계수는 유체의 흐름에 대한 저항성 크기가 나타낸다. 즉, 이 유체의 점성이 크면 클수록 저항성이 크다라고 할 수 있고, 이 저항성이 크다는 것은 내가 힘이 더 많이 든다는 것이죠. DT분의 DE가 변형 속도라고 했으니까 변형 속도를 똑같이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런 점성계수가 큰 거일수록 우리가 이런 전달 응력이라고 하는 게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힘이 많이 드는 것이죠. 네, 그래서 물이 기본 1포즈라고 또는 1포즈라고 하고 1센티포즈구나 물이 1센티포즈고 이게 가장 저항이 없는 상태가 되겠죠. 근데 뭐 케찹이나 역 같은 경우는 저항력이 세니까 힘이 많이 든다 라고 되시고 치과재료는 대부분 물에 비해서 높은 점성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하나의 개념이고요. 그래서 이거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 유튜브를 한번 저번 시간에 봤었는데 자 저번 시간에 보기 위해서 유튜브에 대해서 유튜브가 뭐냐면 점도계 측정에 관련된 방법의 유튜브예요. 다시 한번 보고 복습을 해볼게요.
이 판때기가 이제 돌아갈 거예요. 돌아갔을 때 이 판때기 바로 위에 있는 이 액체가 아니 밑에 있는 액체가 느끼는 게 쉬어 스트레스가 되겠죠. 그 쉬어 스트레스를 이 귀가 인지하게 되는 것이고요. 네. 들어가서 이거 지금 돌게 됩니다. 온도를 측정하는 것이고요. 다시 나오게 됩니다. 자,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RPM이 나오죠. RPM이 뭐냐면 우리가 이 점도기에서는 변형 속도를 일정하게 해요. 아까 그 공식을 봤었죠. DT분의 D나 DY분의 DU 변형 속도를 일정하게 한다 라고 하고 그때 걸리는 토크 값을 얘가 측정해요. 토크라고 하게 되면 내가 돌릴 때 얼마큼 힘이 드느냐, 이게 한번 전당력이죠. 전당력이 얼마나 걸리느냐를 측정하게 되고 우리는 이 RPM을 일정하게 한다. 변형 속도는 그때의 힘을 측정하게 되세요. 전당력이 측정이 됐을 때 아까 말했던 그 U라고 하는 μ라고 하는 점도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거꾸로. 그래서 여기서 이제 m 파스라고 해서 점도의 하나의 단위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이 퍼센테이지가 뭐냐면 이 기계가 가지고 있는 100% 토크예요. 토크라고 하는 게 한마디로 전당 전당 능력이 100%가 있을 때 얼마큼밖에 안 걸리냐. 그래서 보통의 10% 미만이 걸리는 걸 사용하게 됩니다. 10% 정도에 걸리는 점도계 내외를 사용하게 된대요. 그래서 만약 그 판때기 크기가 밑에 판때기 크기가 뭐 다이아메타가 10mm냐 20mm냐에 따라서 토크가 적게 많이 걸릴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퍼센트 나타내는 것은 어떤 힘이라고 생각하는 전당 응력을 나타내는 것들이고 여기에 걸리는 응력에 따라서 이 M파스가 걱정이 된다. 그때 RPM이라고 하는 전단 변형률은 똑같이 한다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오게 되면 이와 같이 네 이런 비스코시티 파라미터에서 이 DT분의 DE는 DT분의 DE는 RPM이라고 하는 이거이기 때문에 일정하게 해줘요. 돌아가는 속도를 일정하게 해주고 그때 전단 응력을 측정하게 되시죠. 이 전단 응력은 토크 값으로 나오게 되고 퍼센트로 나오게 되고 얘를 잘 두 개를 이 기계가 계산해가지고 뭐 CP라고 한 센티포즈 또는 MPS라는 걸 측정하게 돼서 이 μ라고 하는 점성 계수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예, 저번 시간에 비해서 훨씬 여러분들 이해가 높아진 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 근데 이 점성 계수가 변형 속도 이 DT분의 DE 이 RPM에 따라서 일정한 값을 갖는 유체를 이상 유체라고 한다. 즉 이상이라고 하기라고 되면 이런 건 없다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어떤 거는 RPM을 증가하게 될 수도 있고 증가하게 됐을 때 토크 값이 뭐 일정하지가 않은 거예요. RPM이 증가하게 되면 일단 뉴토니언 유체에서는 전단 응력 이 RPM과 변형 속도 전단 응력인 이 토크와 변형 속도 RPM 사이에 세원적인 비례를 관계가 성립한다. 세원적이라고 하게 되면은 RPM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토크가 증가한다 이런 것이겠죠. 네. 변형 속도. 아 여기서 세원적인 비례라고 하는 게 이제 이 μ가 똑같다는 거예요. 이 μ라고 하는 건 이 점성이 똑같다. 그러니까 RPM이 증가해도 토크가 RPM이 증가해 토크값이 뭐 변하지 않겠죠. 변하지 않아서 이 CP가 일정하다라고 알 수 있는 건데 근데 대부분의 측과 제로에서는 변형 속도, 이 RPM이 증가한 경우 점성 계수가 감소로 나타낸다. 즉 RPM이 만약에 12에서 120을 증가했어요. 그렇게 되면 토크값이 낮아지는 거예요. 즉 좀 더 토크가 적게 걸린다. 지금 좀 더 힘이 적게 걸린다. 좀 더 묽게 된다. 좀 더 휘휘 젓는 게 더 쉬워지는 거죠. 이게 어떤 게 하느냐, 우리가 트레이라고 하는 어떤 점도가 있는 물체를 담는 측과 어떤 그런 약간 그냥 바구니 같은 게 있는데 바구니에서는 우리가 인상제라고 하는 게 흘러내리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시린지로 해서 그냥 뭐 주사 맞을 때 주사 시린지로 딱 속도를 내게 되면은 시린지를 통과하면서 속도가 빠라지는 거예요. 변속 속도가 빠라지게 됐을 때 RPM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고 그럴수록 토크가 적게 걸리면서 점성이 낮아진다. 이게 뭐냐면 같은 재료를 사용하더라도 우리가 점성을 낮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빨리 저어주면 낮게 돼주고 좁은 공간을 속도를 빨리 통과하게 되면 또 점도 낮아지고
그래서 같은 재료를 사용하게 되더라도 내가 필요에 따라서 어떨 때는 좀 더 높았으면 좋겠고 어떨 때는 좀 더 낮았으면 좋겠고 이런 걸 우리가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 네,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게 대부분의 치과 재료고, 그래서 이런 게 왜 중요하냐면 시린지를 이용하여서 점도를 낮게 만들면 미세한 부위까지 한모비의 부위까지 잘 흘러들어가게 돼요. 네, 그래서 보통 점성이 높은 재료를 휘휘 저어서 점성이 감소한다. 그리고 가만히 두면 점성이 증가하는 현상을 요변성 시소트로피라고 하게 됩니다. 즉 어떤 재료가 빨리 저어주면 점성을 감소하고 다시 그대로 저어주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점성이 증가한다. 이걸 우리가 시소트로픽 요변성이라고 하고, 하나 텀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거 꼭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점성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부분 있죠. 온도, 눕고 시간이 있고. 그래서 항상 아까 말했듯이 온도를 이렇게 정해주고 시간도 뭐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주체는 점성이 시간에 따라 변화를 보이지 않지만 온도가 상승하면 점성이 크게 감소한다. 즉 당연히 뭐 30도보다는 50도에 점성을 감소하게 되겠죠. 하지만 성분들을 혼합한 이후 경우가 일어나는 몇몇 치과 재료에서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성이 증가된다. 이게 무슨 말을 하게 되면, 우리가 A랑 B, 치과차별 이런 것들은 성분이 일정하잖아요. 그랬을 때는 시간에 따라 변하지가 않아요, 점도가. 하지만 우리가 치과재료 같은 경우는 A랑 B를 섞게 되거든요. 섞게 되면은 이게 케미컬 컴포지션이 변화가 생겨요. 그럼으로써 점성이 증가하는 것이죠. 네, 이거는 앞에과는 다르다. 그냥 같은 재료를 쭉 넣는 거랑 우리 치과에서는 A, B 섞게 되기 때문에 섞게 되면은 케미컬 리액션이 생기고 그럼에 의해서 점성이 증가하게 된다. 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그거 표시인데 판때기가 물에 있을 때 물 위에서 등속운동한다. 등속운동을 하게 되면 점도계에서 이제 RPM 운동이 되겠죠. 똑같이 RPM 운동하게 됐을 때 주어야 할 힘이 있어야 된다. 왜냐? 이런 물체 안에서 유체 안에서 이런 점도계에 판때기가 이동하거나 했을 때 어쨌든 반발력이 발생하게 되죠. 저항이. 그 저항을 컴펜세이션 똑같이 이렇게 힘을 반대편으로 줘가지고 그 힘이랑 여기 받는 힘과 이 받는 힘이 똑같이 돼야 되지만 등속운동이 되게 되겠죠. F는 0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얼마큼 힘을 줘야지만 이가 등속운동을 하게 되느냐를 측정하게 되는데 그게 점도계의 원리다 라고 해서 이 점도 점성 개수는 이 내가 등속운동을 시켰을 때의 shear force, 이 점도계가 받는 토크 값을 측정하고 그 다음에 변속도 RPM을 일정하게 합니다. RPM을 보통 뭐 시간분의 DE이라고 하는 변속 strain rate, 이게 얼만큼 속도를 벽간이냐를 일정하게 하고 그때 측정값을 따라서 미루하는 걸 측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DT분의 DE를 다른 말로는 DY분의 DU. DY가 뭐냐? 이 밑에서부터의 Y축 변화에 따라서 U가 속도가 얼만큼 변했느냐에 대해서 여기다가 기울기 이렇게 해당되는 것들이 되겠죠. 이렇게 될 것이고, 앞에서 말했다시피 뉴토니아는 이 DI분의 DU, 즉 점도에 따라서 이 점도가 아니라 이 변형속도가 뭐 증가하게 되겠죠. 증가함에 따라서 시어 스트레스가 어떻게 돼요? 계속 증가하게 되죠. 그러니까 RPM이 증가하면은 얘도 증가한다. 아, 앞에 좀 제가 잘못 표현했네요. RPM이 증가하면 증가하게 된다. 근데 일정한 게 증가하기 때문에 이 뮤라고 하는 점성계수가 일정한 거예요. 이 뮤는 뭐죠? 이 그래프에서의 기울기가 되죠. 기울기가 일정하게 나오는 걸 우리가 뉴토니안이라고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우리가 치과 재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 shear thinning이라고 하는 거예요. shear thinning이 뭐냐면 처음에는 이게 우리가 RPM을 높일수록 기울기가 좀 더 낮아지죠. 낮아진다는 것은 점성이 낮아지는 것이고 좀 더 유체적으로 변한다, 물처럼 흐른다 될 테시고, 그걸 우리가 shear thinning 이라고 하고, 아까 말했다시피 shear thinning 했다가 다시 내가 RPM을 낮췄어요 다시 이런 기울기 높아졌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시소트로픽 하다 라고 외면성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shear thickening은 뭐냐, RPM을 증가했어. 증가하면 하면 할수록 얘가 좀 더 기울기가 더 커지는 거예요. 즉 thickening해지는 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체를 저으면 저을수록 좀 더 시크하게, 시크하다는 건 약간 흐르지 않는 걸로 변하는 것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트를 다시 이해를 하시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브링엄 플라스틱이라고 대해서 이 개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처음부터 엄청난 힘을 받아야지만 얘가 천천히 변하게 되는 것들이에요.
얘는 오히려 처음에는 약간 액체 성질보다는 고체 성질이 더 강한 것이죠. 그런 게 보통 우리가 브링엄 플라스틱을 하는데 이게 뭐냐? 브링엄 플라스틱은 비스코일라스틱 머티리얼인데 behaves like rigid body. 그러니까 딱딱한 고체처럼 형태하게 됩니다. 언제? 로우 스트레스일 때. 하지만 어느 정도 하이 스트레스에서는 비스코스하게 변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브링엄 플라스틱이라고 하고 대표적인 예가 마요네즈예요. 왜냐? 여러분 마요네즈를 짜놨어요. 어떤 그런 여러분들 뭐냐 플레이트 위에 짜놓고 거기에 내가 살짝 마요네즈 건드려봐요. 처음에 살짝 건드리면 얘가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죠. 물론 뭐 살짝 움직였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죠. 툭 치면. 근데 그런 건 이제 우리가 비스코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약간 탄성체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툭 하면은 살짝 했다가 돌아오는 거. 그거는 물처럼 흐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느 정도 힘 이상으로 힘을 주게 되면 얘가 그 다음부터는 물처럼 좀 흐르게 돼요. 네, 그런 걸 우리가 빙엄 플라스틱이라고 하는데 그 빙엄 플라스틱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힘 이상을 줘야지만 그때서야 유체처럼 이렇게 흐르게 된다. 흐르게 된다는 것은 흐르기 시작하면서 이 점 이게 그런 변형 속도에 따라서 이제 shearing stress가 더 리니어하게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뉴토니안처럼 증가하게 되는 걸 우리가 빙엄 플라스틱이라고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유튜브를 한번 보게 되면 스타벅스 커피가 집으로 찾아갑니다. 가까운 마트와 온라인몰에서 확인하세요. So the interesting thing about Bingham plastics is that its behavior is neither solid or fluid. So the two most commonly known Bingham plastics is probably the toothpaste and mayonnaise. So imagine we have a piece of bread over here and we put some mayonnaise on it. This is the mayonnaise. Because the mayonnaise can withstand a non-zero finite shear stress without moving, we can conclude the mayonnaise is not a fluid. So if we give the mayonnaise some yield stress and we apply a force that's greater than the yield stress, you will see that the mayonnaise is spread over the bread like a fluid. So because the mayonnaise can now act as a fluid, it is therefore not a solid by that logic. However, in our first example, it's also not a fluid. So to summarize the Bingham plastic behavior, the mayonnaise can sit on top of the bread when the shear stress is less than the yield stress. However, when the stress is above the yield stress, such as applying a force from a knife, the mayonnaise starts flowing like a fluid. And this is the type of behavior that Bingham plastics have. 여기서 말하는 게 마요네즈가 있을 때 우리가 배웠던 yield strength라고 하는 어떤 특정 어떤 값이 있는데 그 값의 밑에서는 마요네즈가 움직이지 않아요. 좀 움직일 수 있죠. 탄성체 안에서, 탄성한도 안에서 움직였다가 힘을 제거하면 돌아오겠죠. 그건 제가 이제 물처럼 흐르는 게 아니니까. 하지만 이 yield strength를 지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호소변형이 시작되죠. 근데 그러면서 얘가 호소변형이 시작되는데 한마디로 이 일드 스트렝스 이상을 주게 되면은 힘을 뺐을 때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고 좀 변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서 얘가 성질이 약간 탄성체로서의 고체 성질이 아니라 액성질을 갖게 되는 거예요. 즉 일드 스트렝스 이상이 되게 되면은 소성 변형만 일어나야 되는데 얘가 물처럼 흐르기 시작한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여기서 말했듯이 뭐 브레드에 마요네즈 바를 때 처음에는 뭐 바를 때 어떤 정도 힘을 이상 주게 되게 되면 얘가 물처럼 흐르게 돼서 마요네즈가 좀 쭉쭉쭉 이렇게 한 번만 쓱 해도 뭔가 쭉 흐르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걸 이제 빙엄 플라스틱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 처음에는 뭐 여기서 말했듯이 비스코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비스코시티 하는 고체, 우리가 항상 비스코시티 하면 고체예요. 비스코시티 하는 고체 성질을 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나중에 플루이드처럼 비스코스 플루이드처럼 약간 여기서 비스코스는 약간 형용사로서 약간 점도가 있는 플루이드인데 플루이드처럼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가 빙엄 플라스틱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마요네즈를 내가 빵에 바를 때 한 번 쭉 바르면 내가 어느 순간 쭉 흐르게 되는 것 그런 거를 표현하게 된다.
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시험 시간에 얘기할 빙한 플라스틱, 시어 시닝, 뉴토니안, 시어 스티크닉, 그리고 시소트로픽에 대해서 개념을 적고 이걸 그릴 줄 아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비스코 엘라스티시티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점탄성의 개념이에요. 이것도 어려운 것 중 하나인데 점탄성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제가 저번 시간에 표현했지만 다시 한번 이 유튜브 비디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점성은 여러분 아시죠? 점성이 뭐였어요? 액체에 관한 거였어요. 뭐 빼고? 빙은 플라스틱 그거 빼고 그건 약간 고체 액체 섞여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빙은 플라스틱과 점탄성이 약간 개념이 혼동될 수 있는데 일단은 그냥 다르다고 생각하시고 이해하신 다음 나중에 이걸 합쳐보도록 하죠. 그래서 지금 점탄성은 비스코엘라스티시는 이것들이 이제 점성이라고 하는 약간 액체의 성질과 탄성이라고 하는 고체 성질을 두 개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말하고 됩니다. 앞에 말했던 비스코스라고 하는 것은 다 점성은 다 액체에 관한 것들이었죠. 얘는 이제 액체와 고체 둘 다를 가질 수 있는 성질에 대해서 관한 것들입니다. You can describe most materials by the properties that they exhibit. Fluids take the shape of the container they're poured into under gravity. Solid materials, on the other hand, tend to hold their shape, even under pressure. If it's soft enough, a solid can deform, but will eventually return to its original shape. Did you see it? The ball's shape changes as it bounces off the table, but eventually it returns to its original shape. This property is known as elasticity. 여기서 elasticity가 표현이 나왔죠. Elasticity가 변형이 됐다가 원래 형태로 돌아오는 것을 elasticity라고 한다. Elasticity는 어떤 것의 성질이에요? 고체에 가질 수 있는 성질 중에 하나죠. 고체에 하지만 elasticity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고체는 엘라스티시티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아는 탄성 변형, 초성 변형 이상의 탄성 변형 이상의 힘을 받게 되게 되면요, 탄성 변형을 일으킬 수 있는 이상의 힘을 받게 되면 초성 변형을 일으키게 되면서 엘라스티시티를 잃게 되죠. 하지만 탄성 변형 안에서는 이와 같이 원래 상태로 돌아올 수 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고체에서만 가질 수 있는 성질이게 됩니다. One way we can model the elastic property of solids is by using a spring. See how the spring stretches a fixed amount after a weight is added? This is caused by the weight, which exerts a downward force on the spring equal to the mass of the weight multiplied by gravity. After additional weights are added, the spring stretches again by the same amount each time. Knowing both the force applied to the spring and the resulting change in the spring's length, we can calculate the spring stiffness using Hooke's law. Hooke's law states that the force on the spring is equal to the stiffness of the spring times the change in the spring's length caused by the added weight. There's very little change in a spring's stiffness, if at all, which is why the elastic spring returns to its original position when the weights are removed. 어쨌든 이거 훅스 법칙에 의해서 엘라스티시티가 고체의 경우에는 힘을 준 만큼 증가가 되죠. 증가가 되지만 길이가 다시 힘을 빼게 되면은 원래 길이로 돌아온다. 그걸 이제 우리가 고체의 성질인 엘라스티시티라고 하는 거고 엘라스티시티는 후크 로그에 따른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스프링처럼 우리가 모델링 했어요. Both liquids and gases can have fluid-like properties. Like we showed earlier, liquids tend to take the shape of their container, but so do gases. And just like liquids, they can even be poured out of their container too. 이 점성을 가지고 있는 액체나 뭐 기체를 포함한 그런 것들은 그런 자기 공간을 유지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A, B, C 컵에 따라서 다 다르게 모양이 바뀌고 그런 걸 우리가 점성을 띈다고 하는 모든 액체의 성질을 말할 수 있는 것들이죠. Unlike solids, fluids respond to forces by continuously moving. We can use a dashpot to model this property. Over time, an applied downward force, again equal to the mass of the weight multiplied by gravity, will cause a change in the length of the dashpot. This force equals the viscosity of the fluid in the dashpot multiplied by the rate of change in the dashpot's length, or its velocity.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점성을 가지고 있는 액체의 경우에는 내가 힘을 준 만큼 거리 이동하면 힘을 뺀다고 다시 거리 돌아오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대시팟 구조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구조를 상상을 해서
내가 힘을 줘서 길이가 증가되면 그 상태로 있다. 이런 걸 이제 표현하게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점성이라고 하는 액체는 이와 같은 대시팟이라고 하는데 대시팟 구조를 이용해서 모델링 하게 됩니다. See what happens when we add the same weights as before to this dashpot? The dashpot continues to deform until the weights are removed. And unlike the spring, the dashpot does not return to its original shape. 알겠지만 힘을 주게 되면 천천히 증가가 되죠. 길이 변화가 증가가 되는데 다시 얘를 뺐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돌아오나요? 돌아가지 않죠. 물을 한번 흐르면 다시 돌아오지 않잖아요. 대신 힘을 주면 줄수록 물이 계속 흐르는 거고 아까 힘을 줄 때 얼만큼 속도의 변화냐가 우리가 점도를 이용해서 아까 그거의 기울기를 가지고 이거 얼마나 빨리 변하냐 적게 변하냐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이죠. 물 같은 경우는 엄청 빨리 변할 것이고 만약에 엿은 힘을 똑같이 줘도 천천히 변할 것이고 Many everyday things we use have both fluid and solid-like properties, such as ketchup and toothpaste. Some of these materials are called viscoelastic. You've probably played with silly putty before, but did you know that it's also a viscoelastic material? It acts like a solid if you bounce it quickly, but you can see how it flows like a liquid over a long period of time. But why are these materials so important? 그래서 치약과 케첩처럼 이런 것들이 약간 어찌 보면 액체일 수 있고 어찌 보면 고체일 수 있다 이런 걸 우리가 비스코 엘라스티시티를 가지고 있는 액체라고 한다 물건이라고 한다 왜 그러냐 이제 뭐 비스코시티의 능력은 이제 점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얘가 점도가 있어서 뭐 흐를 만큼 흐르고 또 다른 면면에는 어떨 때는 얘가 엘라스틱한 약간 힘을 줬을 때 다시 반발할 수 있는 그런 걸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이죠 그게 혼합되어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생활에 있는 게 많다는 것들이죠. Aside from using them in food, packaging, and manufacturing, we can also use viscoelastic models to describe the cells and tissues that make up our bodies. We can tell that cells are viscoelastic by pulling on them using a device called a magnetic micromanipulator. Let's start by pulling on a magnetic bead attached to the solid surface. We can see that the response is very similar to that of the spring. The bead moves by a fixed amount when the magnet is turned on. In contrast, when the bead is attached to a cell, the response is much more complex. The bead continues to move towards the magnet when it is turned on, similar to the dashpot, but relaxes when the magnet is turned off, like the spring. Now let's look at a bead attached to the surface of an actual cell. When we turn the magnet on, the response is similar to that of the dashpot. 여기에 아이언 옥사이드라고는 철 가루를 두고 그 다음에 내가 그런 마그네트 필드 전자기장을 보게 됐어요. 그랬을 때 이 철 가루가 이쪽으로 나한테 오거든요. 왔을 때 보시면 알겠지만 세포에 붙었던 이 철 가루가 움직이죠. 움직이는 것 자체는 움직였다가 다시 The bead continues to slowly move towards the magnet. But we know that the cell also has elastic properties because when the magnet is turned off, the bead returns to its original position. 이와 같이 이제 힘을 줬을 때 전자기장을 줬을 때 천천히 움직이는 거를 약간 이제 비스코스한 성질이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세포 같은 게 엘라스틱하게 하게 되면 힘을 주자마자 바로 빡 움직여야 돼요. 하지만 비스코스한 약간 점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천천히 힘을 가할 지점까지 계속 변하게 되는 거죠. 시간이 걸려서 그러다가 힘을 제거하게 됐을 때 원상복귀를 하는 것이죠. 급격하게. 그러니까 빨리 변하느냐 빨리 변하고 빨리 돌아오는 건 엘라스틱한 것이고 천천히 변하다가 천천히 돌아오는 건 천천히 변하는 거는 점성 비스코스한 성질인데 이제 세포 같은 경우는 천천히 변하고 세포가 만약에 점성만 있다고 하면은 얘가 당겼을 때 천천히 변하다가 힘을 제거했을 때 돌아오지 않아야 돼요 그죠 물이 한번 지나가면은 힘을 줄 때만 딱 움직이다가 힘을 빼면은 그 자리 그대로 있죠 돌아오지 않고 만약에 또 얘가 엘라스틱한 재료다 하게 되면 힘을 줬을 때 빡 변해야 돼요. 이 구슬이 빡 변했다가 힘 빼면 빡 돌아와야 돼요. 그게 엘라스틱한 것이죠. 근데 이 세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힘을 주면은 천천히 변해요. 이건 어떤 성질이죠? 비스코한 성질이죠. 그 다음에 멈췄을 때 돌아가요. 돌아가는 건 엘라스틱한 성질이죠. 그래서 비스코 엘라스틱하다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모든 우리 몸이나 뭐 많은 재료들이 그걸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재료나 같은 거 볼 때 케찹을 볼 때도 힘을 딱 줬을 때 내가 힘을 줬을 때 바로 빡빡 변한다 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엘라스틱한 거고 다시 돌아오는 것도 엘라스틱한 거고 근데 내가 힘을 줬을 때 내가 천천히 변하더라 그런 거 이제 비스코스한 물처럼 흐르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약간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는데 사실 이 개념이 아까 말했던 빙엄 플라스틱이랑 어쩌면 비슷해요. 빙엄 플라스틱도 이 어떤 그런 스트레스 밑에서 하안에서는 엘라스틱한 성질을 가지고 있죠. 엘라스틱하다는 건 그냥 이제 뭐 변한다 안 변한다 그걸 가지고 있다가 그 시작이 어떤 강도 이상이 되면은 이제 비스코스하게 흐르게 되는 것들인데 네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빙엄 플라스틱을 이제 비스코 엘라스틱한 것 중에 하나의 예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탄성체 같은 경우는 이제 후크로우로 해야 되기 때문에 힘을 주게 되면 시간 따라 빡 변하죠. 빡 변했다가 힘 빼면은 빡 더 돌아오고 이런 게 엘라스틱한 거다. 하지만 점성체 같은 경우는 힘을 주게 되면 시간 따라 천천히 변한다. 이거를 그 다음에 힘을 제거해도 배열률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점성체가 될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매우 두 개의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해하실 줄 알아야 되고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사실 탄성과 점성을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이제 비스코 엘라스틱시티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디자인한다 보통은 그래서 이렇게 스프링 대시파 스프링 시파 이렇게 있을 때 한번 힘 당겼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돼요? 탄성 변형 쫙 일어나죠. 연구 변형 여기에서는 천천히 일어나게 되죠. 힘이 얘는 쫙 일어나려고 하는데 얘가 천천히 일어나게 되니까 얘에 맞춰서 얘가 힘을 얘에 맞춰서 얘가 힘 받겠죠. 그래서 쫙 늘어나는 거 어떻게 돼요? 이 쫙 늘어나는 거는 어디 때문에? 얘 때문에 변하고 그 다음에 연구 변형은 천천히 일어날 것이에요. 뭐 때문에? 얘가 여기에는 어떻게 돼요? 얘 때문에 천천히 변하죠. 또한 얘 때문에 변하고 얘는 빨리 확 변하려고 하지만 얘가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천천히 이 두 개 때문에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힘을 제거했어요. 힘을 제거하게 되면은 탄성 변형을 일으킬 수 있는 점성도가 다시 원상복귀해요. 원상복귀했어. 얘는 뭐 때문에? 얘 때문이죠. 하지만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뭐 때문에 변해요? 얘는 돌아올까? 안 돌아올까요? 얘는 안 돌아오죠. 돌아올 힘이 없으니까. 얘는 물이니까 비스코스한 건 안 돌아옵니다. 그래서 연구 변형이 남게 돼요. 하지만 얘는 스프링에 걸려있는 대시팟은 얘가 돌아오려고 하기 때문에 빡 돌아가려고 하지만 얘가 있기 때문에 천천히 돌아가죠. 그래서 천천히 회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제가 이걸 그래프를 그려주고 이 어느 게 관련돼 있을까 했을 때 여러분 잘 연관 지을 수 있으셔야 합니다. 네. 네, 사실 지금까지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저번 했던 것 복습을 해봤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이번 주에 할 걸 할 건데 저번에 말했듯이 여러분들이 이제 PPT를 만드셔가지고 논문 찾아서 발표 자료를 만드셔서 유튜브에 올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어떻게 자료를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 논문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도구가 어딨나? 아이군요. 오케이. 자, 여러분 해야 될 게 이제 발표를 해야 되는데 한 거를 유튜브에 이렇게 저와 같이 얼굴과 같이 PPT를 해가지고 녹음하시면 됩니다. 네, 사실 뭐 얼굴이 어렵다 그럼 PPT만 목소리가 나오게 녹음하시면 돼요. 그걸 알기 위해서 여러분은 문어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때까지 배웠던 뭐 Flexural Strength, Compressible Strength, 뭐 Impact Test 여러 가지 어떤 성질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논문에 쓰이느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보고 공부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문어 검사를 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도서관 들어가세요. 도서관에 들어가셔가지고 6호에 외부 이용자 로그인 하시고 여러분 아이디 학번과 비번 넣게 되면은 외부 이용자 로그인이 되면서 그 다음부터 열린 창에서는 단국대학교에서 구독하고 있는 모든 논문을 다운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걸 하신 다음에 다운받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랬을 때 일단 구글 스컬라라고 하는 매우 변형된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서 논문 찾을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단 장점이 올 퍼블리셔 모든 출판사가 가지고 있는 논문 다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자세한 건 이 구글 스컬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한번 검색해 보셔서 읽어보시면 어떻게
부고색깔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알게 되시고, 제가 예를 보여드리면 부고색깔을 치고, 여러분들 알겠지만 저희는 크롬을 사용해야지 익스플로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연구자들은 크롬이 항상 가볍고 간편해요. 누르시고 그 다음에 내가 뭐 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컴프레시브 스트렝스에 관한 논문 찾고 싶다. 스트렝스. 그 다음에 뭐 뭘 할까요? 치과 재료 중에서 뭐가 있을까? 뭐 덴탈, 뭐 컴포즈 레진이라고 합시다. 오타가 있겠지만 오타를 하게 되면 논문이 나오죠. 그래서 연도별로도 우리가 다 끊을 수 있고, 2016년 이후부터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있고, 내가 해당하는 키워드에 대해서 확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컴프레시브 스트렝스, 컴포즈 레진 이 논문 하나 있고 뭐 이런 식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논문을 찾아보시고, 내가 이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만약에 이 논문이다, 뭐 멕시카 저널 좀 안 좋은 저널 같은데, 뭐 한국어 아닌 것 같죠? 아, 한국어 맞네요. 아니 영어 맞네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뭐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이게 어떤 식으로 측정을 했는지, 캐비드 뎁스에 따라서 여러 재료를 썼고 이렇게 한 다음에 한 결과, 프리퀀시 뭐 레진이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봤는데 아 내가 좀 하는 거 좀 다른 것 같아. 그러면 패스. 어려워. 하고 딴 것도 보는 거지 뭐. 이게 볼까요? 어떤 저널에 나온 건데, 이거 2017년에 나온 논문이고, 머티리얼 사이언스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괜찮은 논문이 나온 건데요. 하게 보게 되면 뭐 한 것 같고, 공부를 해보셔야 돼요. 뭔가 좀 만들었네. 만들었고 했는데, 만든 거를 좀 다르게 만들었다고 한 것 같고, 얘도 만든 걸 적용한 건데,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건 얘도 아니고 이거죠. 컴프레시브 스트렝스가 이 머티리얼의 다른 거에 따라서 얼만큼 바뀌느냐. 그래서 뭐 이렇게 바뀌었다. 그리고 앵귤러 프랙처 스트렝스는 뭐지? 프랙처 스트렝스는 뭔지 알겠죠? 모듈러스 엘라스티시티 알 테고. 그래서 이건 좀 공부해 보시고, 그래서 내가 이거 데이터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공부하셔가지고 이 데이터 발표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논문이 이 실험을 왜 했느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어떤 방법으로 어떤 기계를 사용했느냐라고 하고, 결과가 나왔는데 결과 중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공부한 것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우리 컴퍼레이블 스트렝스 에 대한 강도에 대한 것만 다 따가지고 어떻게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그거에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다, 예를 들어서 뭐 이 필텍 슈프림 XT가 더 좋았다, 아니면 C 셀라인이 CSI보다 좋았다 를 말한 것이다 라고 결론을 지으시면 돼요. 즉 첫 번째, 이 논문을 가지고 이 실험을 왜 했느냐, 어떤 이유 때문에 했느냐, 임상적으로 뭐가 의미가 있느냐를 보시고, 방법 어떻게 측정했느냐, 방법 했을 때 뭐 인스트론이라는 기계를 사용했을 거고, 어떤 시편의 사이즈가 중요한, 사이즈가 얼마였고 어떻게 힘을 줬고, 이런 걸 정확히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결과가 이어갔고 결과의 해석이 이 결과가 뭐가 높게 나왔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에 대한 거 캐치하셔가지고 그것만 딱 PPT 뭐 10페이지 내외로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신 분은 최대 만점이 5점이고 한글 하는 사람은 4점이면 만점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될 겁니다. 하고 구글 스컬러는 이제 이와 같이 많은 논문을 찾을 수 있어요. 근데 단점이 뭐냐면, 뭐 아까 뭐 이런 라비스타 오돈톨로지카 같은 약간 뭐 좀 안 좋은, 그러니까 좀 퀄리티가 좀 낮은 저널도 나타날 수 있긴 하거든요. 이 저널도 퀄리티가 있기 때문에 상급, 중급, 하급이 있어. 하급 저널이 많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건 좋지 않겠죠. 오히려 뭐 괜찮으면 좋은 저널에 있는 걸 검색하는 게 좋은 거니까. 구글 스컬러 장점은 모든 걸 다 검색할 수 있다. 단점은 모든 걸 다 검색할 수 있기 때문에 안 좋은 것도 검색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그래서 이와 같이 뭐 이런, 이건 여러분들 사이테이션이라 하고 나중에 우리가 기억해서 논문 쓸 수도 있고, 이 논문이 몇 번 인용되느냐, 인용되는 논문이 어떤 게 있느냐 또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것들이죠. 여기 관련해서는 제가 제 유튜브 사이트에 채널에 보면은 4주차 일반 생물학 강의가 있어요. 거기 보시면은 이 구글 스칼라에 대해서 자세히 쓰는 법에 대해서 내가 강의 났으니까 거기를 좀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NCBI라고 해서 이제 펌메드라는 사이트, NCBI는 이제 National Library of Medical United States, 그러니까 미국에서 만든 어떤 웹사이트예요. 웹사이트인데 웹사이트에서는 펌메드라고 하는 어떤 창을 만들었고, 펌메드는 뭐냐? 그러니까 바이오메디컬 리터러처, 그러니까 관련된 것만 논문을 모아놨어요. 그래서 미국 국회 도서관,
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바이오메디컬 관련된 전문만 모아놔가지고 검색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펌메드를 쳐볼까요? 미국 도서관 사이트에서 만든 펌메드를 가보시면 검색이 되고 여기서 뭐 또 입력하는 거죠. 뭐. Compressive Strength 아말감이라고 하는 치과 재료를 한번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뭐 나오는 거죠. 나왔을 때 여기는 이제 펌메드라고 하는 미국 의도서관에서 등록된 모든 논문이 검색이 되는 것이고 얘 장점은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추천해주기도 해요. 추천해줘서 이런 것도 봐라 라고 하고 이런 키워드가 얼만큼 검색이 됐느냐 아 리졸트구나 이 키워드에 맞는 리졸트가 얼만큼 만들어졌느냐 이런 것도 알게 되시고 네. 뭐 베스트 리졸트로 할 거냐 모스 리센트를 할 거냐 이런 식으로 소팅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했을 때 논문을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이 안 나와 있지만 여기에 PMC 풀텍스트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또 논문을 볼 수도 있어요. 어떤 거 보이고 안 보이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있고 샘플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뭐 놓았다. 그 다음에 뭐 측정을 했겠죠. 위아래 눌러가지고 측정해서 뭐 어떻게 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측정을 해서 강도를 컴프레스 스트렝스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였고 이 그룹이 무엇이고 이 그룹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여러분들 공부를 해가지고 발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구글 스칼라 한마디로 펌메드에 있는 모든 것들이 구글 스칼라에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구글 스칼라에 있는 것은 펌메드 없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냥 구글 스칼라는 바이오메디컬이라고 하는 의학 전문뿐만 아니라 뭐 그냥 공학 전문 다른 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펌메드는 바이오메디컬 전문만 들어가 있다. 특히 NIH에서 만든 미국 의회 도서관에서 만든 그런 사이트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이제 엘스비어 출판사가 보통 전체 출판사 70-80% 차지하는 데인데 여기에서만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거를 사이언스 다이렉트라고 하게 됩니다. 이게 좀 더 약간 클리어해요. 그래서 여기서 아까 또 쳐볼까요? 또 키워드로 Compressive Strength라고 컴포짓 레진이라고 치면 이렇게 나오죠. 나오고 뭐 여러분들 그렇게 치게 되면 이게 모든 게 다 포함된 거를 말한 것들이고 네 만약 여기서 내가 뭐 마이너스 이렇게 붙인다 하게 되면 이 중에서 컴포짓이 없는 것만 측정하게 검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그냥 끼워놓으면 다 엔드엔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 알게 위해서는 어드밴스 리서치 가서 서치 팁을 가시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서치 팁에 보시면 뭐 어드밴스 리서치 어떻게 쓸 것이냐. 그래서 뭐 이렇게 뭐 and or not and or 이런 게 있다. 그래서 a or b and c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또는 a or b c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래서 heart attack, myocardial infarction, and diabetic and not cancer. 캔서는 아니고 다이아베틱이 포함되면서 무조건 또는 heart attack 또는 myocardial infarction에 관련된 논문 찾아달라. 라고 하는 것들이죠. 또는 이렇게 낫은 마이너스 붙여가지고 표현할 수도 있고 이런 팁을 한번 읽어보시고 맞게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장점이 뭐냐면 이 장점은 만약에 스트렝스 컴포즈 레진을 쳐게 된다고 했을 치게 된다고 했을 때 소팅이 잘 되어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뭐 연도에 따라서 두 개 고를 수도 있고 네 고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논문이 리서치 아티클이라고 해서 내가 조사한 게 있고 리뷰 아티클이라고 해서 내가 그냥 문헌 조사한 것이죠. 내가 진짜 실험을 한 게 아니라 실험한 것들을 모아가지고 논문을 그걸 내 마음대로 나의 자의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알기 좋게 풀어서 쓴 것인데 그게 리뷰 아티클이거든요. 여러분 당연히 리서치 아티클을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고 그 중에서 논문이 뭐가 있느냐 했을 때 아 이렇게 논문 저널이 뭐 이런 여기에서 내가 한 것만 볼 수도 있다. 하게 되는 것들이고 또 이런 걸 내가 좀 줄이게 되면 좀 더 많은 논문이 나오게 되겠죠. 네. 근데 뭔가 좀 이게 이렇게 적을 리가 없을 텐데. 아 오타가 있군요. 이제 이렇게 많이 나와야 되죠. 많이 나와서 여기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뭐 올해 것만 고른다. 그 다음에 리서치 아티클만 고른다. 북 챕터 이런 거 빼고 한 다음에 뭐 논문 중에서 뭘 고를까 했는데 뭐 덴탈 쪽을 한번 쳐볼까요? 덴탈이라고 키워드를 넣으면
JOE 이런 게 젠틀 전열이죠. 젠틀스트리. 이게 제가 많이 내는 전열이죠. 벤타 모트리스 이렇게 되고 29년치, 20년도 한 20개가 나오네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골라가지고 뭐 보게 되면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게 고르면 이렇게 쫙 뭐 논문을 볼 수 있게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까 그 온라인 외부 접속을 하게 되시면 다운을 받을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지금 제가 다운을 안 받게 되는데 혹시 이게 다운이 안 된다 했을 때는 펀메드 가셔서 얘를 긁어가다가 펀메드에서 검색을 하게 되면 또 바로 똑같은 게 찾게 되면은 이게 똑같다라고 치면 얘를 눌러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여기서 PMC 텍스트북 다운로드가 될 수 있게 뜰 거예요. 여기 PDF 누르면 또 바로 다운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웹 오브 사이언스랑 구글 스칼라랑 NCBI를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원하는 논문을 찾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여러분들이 전화를 잘 찾아가지고 내가 배웠던 것들을 내가 이해하고 그 이해한 것이 어떻게 논문에 쓰이느냐를 여러분들을 알기 위해서 아까 말했던 네 가지, 첫 번째는 이 실험을 왜 했는지, 두 번째는 방법을 어떻게 했는지 자세하게, 방법이란 건 이제 내가 여러분들이 보고자 하는 comparative strengths, 뭐 diametral tensile strengths 이것만 딱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네 번째가 결과에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그래서 어떤 지점이 좋다는 것이냐, 어떤 게 뭐가 좋다는 것이냐, 인상이 쓸 수 있다는 것이 없다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글로 하시면 되고요. 발표는 멋진 첫 번째 장애는 이 논문이 영어 논문이냐 한글 논문이냐를 잘 알 수 있게끔 그런 제목과 앱스트랙을 쫙 저는 저자까지 전월명까지 쫙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구글 스칼라 여러분들을 사용 잘하고 싶게 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채널에 가셔서 일반 생물학 4주차 수업을 좀 들으시면 뭐 내 서재 활용하기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자세하게 제가 좀 설명을 해놨고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해외 저널에 대한 논문이고 국내 저널은 간단해요. 국내 저널 여기 리스라는 사이트에 가시면 됩니다. 보시면 여기서 그냥 리스 누르시고 이게 이제 한국에 나온 한국말로 된 논문만 다 모아놓은 거거든요. 한마디 미국에서 NCBI 펀드가 있으면 한국에 리스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회원가입 하신 다음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치과용 레진 압축 강도 하게 되면 학위 논문도 나오고 학위 논문 다 볼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국약서 논문도 볼 수 있고 봐서 여기는 아마 뭐 무료인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는데 아마 리스 회원가입 하시면 다 다운이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 인용하기 뿐만 아니라 다운로드 어디 있을까 내보내기 는 밖으로 내보낸 것들이고 얘는 이제 논문을 내보내는 게 아니라 얘를 다운받기가 어디 있을까요? 얘는 안 받아지네. 오래된 거라서 좀 최근 걸로 볼까요? 일단 학위 논문 같은 경우는 잘 다운받을 수 있게 될 거예요. 원문 보기가 아예 있으니까 그래서 원문 보기가 있네요. 있으면 이렇게 다운 받으셔가지고 쭉 보셔서 여기 중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했던 내가 배웠던 거에 해당되는 것만 딱 따가지고 뭐 비교해서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어쨌든 리스트다 뭐 해외 학습 논문도 있긴 하지만 한글로 치게 되면 한글로 많이 나오고 뭐 영어로 Compressive Strength Composite Resin 오타가 있겠죠. 구글 치면 오타를 고쳐주니까. 이렇게 나오고 네, 원문 보기 복사 신청 국내 학습 논문도 업무가 있는 게 있네요. 이렇게 되게 되면 여러분 다운받으셔가지고 대안체가 고철학해지죠. 다운받아서 업무도 봐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운받아서 공부를 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물론 국내학술지라도 영어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거는 제가 영어 점수로 인정하겠습니다. 네, 자 이와 같이 이제 여러분들이 뭐 만약에 리스트를 사용해서 검색을 하게 되고 논문 확인 논문 검색을 하게 돼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이것도 뭐 학술지 논문 사이트에 가시면 이런 식으로 국내 학술지만 해서 쭉 알 수가 있네요. 좀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 네 이렇게
다운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서 문문보기를 통해서 다운받으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운받으신 다음에 이게 있으면 이거 첫 번째 장으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론에서 이걸 왜 하게 되느냐에 대한, 여기서는 뭐 열순환 처리에 대해서 어떻게 강도가 변하느냐는 실험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사람이 밥 먹을 때 찬 거 뜨거운 거 먹게 되니까 그게 5도, 50도, 50도 같이 온도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강도가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를 알고 싶다 라고 해서 재료 및 재료가 중요하죠.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 측정 어떻게 했느냐를 꼭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시고, 시편 제작까지 이런 식으로 정확히 어떤 사이즈로 해서 얘를 어떻게 위치시켜 가지고 측정을 늘렸냐 아니면 3점으로 이렇게 했느냐를 잘 하신 다음에 인장시험 이렇게 이런 것도 자세하게, 사실 결과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이게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뭐 50, 이게 단위가 50MPa이냐 50GPa이냐 37도 만번 리사이클링 한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의미와 고찰을 잘 하시고 통계적 분석을 대해서 여러분들 공부를 좀 하셔가지고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결론이, 그래서 so what? 이 만 사모사이클링 한거안한거가 차이가 있냐 없냐 보시면 두 개가 거의 차이가 없고 위치가 얘만 좀 있네요. 그래서 차이가 없는 것도 있고 차이가 있는 것도 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임상적으로는 뭐 만사이클이 하는 게 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만사이클을 하고 이 재료관이 비교를 해야 되지만 좋지 않겠냐가 하나 있을 테고, 뭐 당연히 만사이클을 한 게 임상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냥 30도에 있는 것보다는 더 다른 값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의미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셔서 말로 또 PPT로서 네, 들어간 차이가 있고 나아지는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고 이번 주 쭉 공부하신 다음에 아마 다음 주 제가 수요일까지 시간 드릴게요. 다음 주 수요일까지 업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유튜브에 업로드 하셔가지고 그거를 이제 과대한테 모아주시면 과대가 저한테 네, 그거를 줄 것 같습니다. 명단을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고 또 다음 주에 보게 되겠습니다. 안녕.